머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PD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풀스크린에 대한 영상의 연장선 그리고 스트림덱 영상의 연장선인 스트림덱을 활용해서 풀스크린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자 이렇게 제 우상단에 V믹스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풀스크린 2 이거랑 같은 화면입니다. 이거는 강사 또는 무대 위에 있는 뭐 발표자, 무대 위에 있는 사회자 이런 분들이 보는 모니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풀스크린, 그 풀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에 이제 놓여진 화면, LED 화면이나 뭐 빔 프로젝터 화면 이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보시면 각각의 다른 영상들을 띄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 화면에는 이 화면이 나가야 돼요. 유튜브나 송출 화면에는 이 화면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현장 화면에는 아웃풋 3번 이렇게 현장에 나오는 뒤에 나올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에는 어떤 게 나가야 되냐? 제가 여기다가 타이머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4번 타이머가 있는 발표 화면이 나간다든지 또는 강사한테 나가는 메시지, 강사한테만 나가는 메시지. 그럼 강사한테는 이 메시지가 나가고 뭐 5분 나왔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다음 출연자가 좀 늦네요.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질문 같은 것들, 채팅 같은 것들을 여기다 올려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디스플레이 화면, LED나 현장에 대중들이 보는 화면, 그 다음에 송출되는 화면, 유튜브 같은 데로 강사가 보는 화면, 이 세 가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풀스크린에서 디스플레이 1에 가서 이렇게 인풋 찾아서 가고 디스플레이 2에 가서 인풋 찾아서 가고 이러면 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몇 초 정도, 뭐 2, 3초, 빠르면 뭐 1, 2초 정도에 각각 하나의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야지 방송에서는 바로 딱딱딱딱 돼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 타이밍을 줄이기 위해서 단축키를 설정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단축키 설정 키보드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스트림덱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트림덱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스트림덱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림덱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VMix 쇼컷을 하나 넣을게요. 하나를 넣고 풀스크린 1. 자, 풀스크린 1에는 어떤 걸 넣을까? 자, 카메라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요. F2 카메라 2. 자, 이렇게 계속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F1이네요. F1.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계속 하셔도 되는데, 카피 페이스트 해주세요. 카피 페이스트에서 예, 카메라 1에 세 번째에는 PPT를 내보내고요. 카메라 1에 네 번째에는 오버레이를 넣어볼게요. 오버레이. 발표자 얼굴과 발표 자료가 같이 나가는 화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개를 넣어봤고요. 자, 얘랑 얘는 이렇게 똑같이 가고 하나를 더 넣어볼 거예요. 마지막 버튼에 아홉 번째 버튼에는 강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다시 VMix 쇼컷으로 넘어와서요. Add 하시고 find
이렇게 하셔서 버튼을 찾으시고 펑션에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set output 네, output full screen 있죠. full screen 네, 원을 full screen이 원입니다. 그럼 full screen 찾고 여기에서 첫 번째 버튼에는 우리가 카메라 1을 넣기로 했죠. 카메라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 과정을 반복하는 걸 조금 줄이기 위해서 클론을 해볼게요. 클론. 네, 우리는 일단은 4개를 만들게요. 4개를 만들고. 자, 두 번째 버튼. Find. 두 번째 버튼 찾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는 카메라 2를 넣고. 오케이. 세 번째는 find, 세 번째 버튼 누르고 OK. 네, 여기 set output screen은 동일하고요. PC 넣겠습니다. 네 번째 find 네 번째 버튼 클릭하고 OK. 인풋에 영상 레이아웃, 네. 영상 레이아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고. 이 다음에 풀스크린도 또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클론을 해가지고 좀 더 쉽게 가볼게요. 자, 카메라 1이 있죠. 카메라 1에 얘는 풀스크린 2로 가고 버튼을 아래의 버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파인드 아래 버튼하고 풀스크린 2로 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find 버튼을 찾고 여기를 우리는 타이머를 울리는 애로 가기로 했죠. PPT 온 타이머. 자, 펑션에서 풀스크린 2 가고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버튼 오버레이 하고 여기를 영상 레이아웃 하고 풀스크린 2 마지막이지만 얘는 아홉 번째 버튼이 남았죠. 우리는 자, 클론 하나 해서 find 버튼 찾고요. full screen 2는 똑같죠. 여기에 강세에게 전하는 메시지 11번이네요. 11번 input OK 하고 OK 이렇게 넣으면 아홉 개의 버튼이 완성이 됐어요. 멀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게 레이아웃인데 오버레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네. 그 용어에 대한 혼동이 있었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인터넷에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화면에는 보통 이렇게 요 레이아웃 화면 제가 오버레이라고 저장했지만 레이아웃 화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현장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풀스크린 1에는 이렇게 꽉 찬 PPT 사람들이 봤을 때 카메라가 굳이 없어도 되면 꽉 찬 PPT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멀리 있어서 카메라 화면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똑같이 오버레이 화면을 내보내셔도 되고요. 좀 강사의 얼굴을 나가다가 PPT 나가다가 왔다 갔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팀덱에 넣어놓은 이런 화면들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강사가 볼 화면 이 화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F2에 넣었죠. 그래서 풀 스크린 1 이렇게 카메라가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카메라 2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떤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이렇게 보여주는 용도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카메라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머가 올라가 있는 화면을 띄우기도 합니다. 타이머가 올라가 있는 화면 타이머를 실행하면 네 타이머 이렇게 시간이 흐르죠. 이렇게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을 아 이제 몇 분 남았구나 이제 9분 50초 남았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발표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디까지 움직이면 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강사에게 메시지를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강사님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중들은
이 화면을 보고 있죠. 보고 있기 때문에 강사한테 따로 보내는 이 프롬프터 메시지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의 화면으로 다 동시에 바꿔야 된다. 그럴 때 따닥 누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여기에 자, 조금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요. 프로그램. 영어로 하니까 꽉 안 쓰네요. 프로그램. 뭐 글씨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글씨 크기 조절은 직접 네,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이 화면과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똑같이 세팅해서 숏컷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요거 하나를 클론 만들게요. 풀스크린 하나 클론 만들었고, 자, 설정하기 위해서 내릴게요. 얘도 하나 만들어서 내리세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일단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풀스크린 1이죠. 그러면 버튼 예, 첫 번째 프로그램 1, F1 프로그램 하시고 여기에 액티브 오케이. 자, 두 번째 프로그램 파인드 F2 프로그램 여기도 액티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다시 멀티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에 이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오버레 레이아웃 화면이 나가고 있고요. 똑같이 그 풀스크린 1과 풀스크린 2에 똑같이 내보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버튼에 아웃풋이랑 똑같은 걸 넣죠. 그러면 다 클릭하면 이렇게 둘 다 아웃풋이랑 똑같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화면, 이 PGM 화면만 바꿔보겠습니다. 컷 누르면 똑같이 네, 컷 누르면 똑같이 네, 세 개가 한꺼번에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얘를 이렇게 분리, 다른 걸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디스플레이를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디스플레이 팀이 따로 없고 예산이 적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자고요. 특히 채팅이나 질문 이런 걸 보내는 이 프리젠터, 프롬프터 역할을 하는 이 하나만 다르게 사용해도 이 버튼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트림덱의 나머지 뭐 인풋, 아웃풋을 다 여기에 넣고 이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먹방!